헬라어 70인역 구약성경의 세계화. 애굽에서 프톨레미 왕조를 세운 프톨레미 소테리는 40년을 통치했고 그의 뒤를 이은 프톨레미 필라델포스 또한 40년간 통치했습니다. 특히 프톨레미 필라델포스는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헬라어 번역인 70인역을 남김으로 역사에 그 이름을 남겼습니다. 당시 애굽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인구와 맞먹는 100만 명의 인구가 사는 세계적인 도시였고 문화와 패션의 중심지였습니다. 스트라본은 당시의 알렉산드리아를 일컬어 인간 세계의 가장 거대한 백화점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히브리어를 읽거나 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어의 아티카 방언인 코이네가 헬레니즘 세계 전체의 언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상인들은 헬라 제국 전역에서 코이네로 거래를 했으며 코이네로 법이 공포되었고 코이네로 통일된 기본 틀에 따라 모든 계약이 체결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코이네는 외교가와 문필가의 언어였기 때문에 헬라 제국 전역에서 존경받거나 교육받은 사람으로서의 명성을 얻으려면 반드시 코이네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비문이나 심지어 벽에 새긴 낙서조차 모두 코이네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회당 예배에서도 히브리어 성경을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70인역이 준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 꽂힌 알렉산더가 세운 도서관은 당시 2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수많은 학자들의 방문이 주를 이었습니다. 프톨레미 필라델포스는 알렉산드리아를 더욱 발전시키고 싶어 했으며 특히 도서관에 더 많은 좋은 책들을 소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프톨레미 필라델포스는 유대의 율법서에 관심이 컸습니다. 때문에 그는 히브리어로 된 율법서를 헬라어로 번역하여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소장하고자 했습니다. 이 소망은 결국 구약성경 전체가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되어져 헬라 제국을 통해 성경의 세계화라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관장은 데메트리우스 파레리우스였는데 그는 한마디로 하늘이 내린 도서관장이었습니다. 데메트리우스 파레리우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수집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당대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소장되는 책을 50만 권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프톨레미 필라델포스와 데메트리우스 파레리우스의 만남이 70인역을 탄생하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프톨레미 필라델포스가 그의 도서관장에게 남긴 어록이 다음과 같이 남아있습니다. 내 도서관에 꼭 있어야 할 책들 가운데 탐구해 볼 만한 유대인의 율법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 책들은 유대인의 방언과 문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하기에 매우 힘이 든다고 했소. 그 문자는 수리아의 고유 문자와 비슷하며 발음도 비슷한 것처럼 보이나 나름대로 독특한 면이 있다고들 하오. 그러나 우리가 그 책들을 번역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 책들이 우리 도서관에도 있으니 번역하는 데 필요한 것은 다 갖추지 않았소? 그런데 이때 마침 프톨레미 필라델포스의 가까운 친구 가운데 아리스테아스가 왕이 유대 율법서를 헬라어로 번역하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고 안 그래도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일을 왕에게 고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주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리스테아스는 왕에게 유대의 율법서를 복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번역까지 하는 마당에 수많은 유대인들을 노예로 계속 남겨놓는 일은 옳지 않은 것 같다는 진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프톨레미 필라델포스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애굽에는 12만 명이나 되는 유대 출신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다소 과장된 숫자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바벨론 포로기 이전부터 이미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바벨론 포로기 때 총독 그달리아를 죽이고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프톨레미 1세 때에 유대인들은 전쟁 포로로 혹은 자발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애굽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프톨레미 2세는 아리스테아스의 조언을 받아들여 국고에서 속전 460달란트 이상, 즉 한 사람당 20드라크마씩, 그리고 오래전부터 끌려와 있던 유대인들은 400드라크마를 내어주고 그들을 모두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프톨레미 필라델포스가 유대인 노예의 해방을 선포하자 이 일은 조서가 공포된 지 7일 만에 모두 시행되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방향을 애굽으로 정해 내려갔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300년 만에 다시 출애굽하여 귀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 출신 노예들까지 해방시켜주고 나자 율법서를 헬라어로 번역하기 위한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시까지도 율법은 주로 구전을 통해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는 정확한 율법 사본이 없다는 것과 또한 애굽에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수 있는 율법학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서관장이 이 문제를 프톨레미 필라델포스에게 보고하면서 해결책으로 유대에서 율법에 정통한 학자를 초빙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도서관장의 제안에 따라 프톨레미 필라델포스는 유대의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유대의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일과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을 보내줄 것을 서신에 쓰고 선물로 큰 수반과 대접과 잔들을 만들 금 50달란트와 수많은 보석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유대의 대제사장은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72명을 선발해 알렉산드리아로 보내 모세 5경부터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을 후대의 사람들은 셉투아 진트라는 라틴어 칭호로 부르게 됩니다. 문희석은 70인역이라는 이름은 70인의 장로가 같이 번역했다는 전설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최초에는 모세 5경만 번역되었고 3세기 중엽 알렉산드리아에서 행해진 것 같고 그 후 계속해서 구약의 다른 부분이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마틴 행렬에 의하면 70인역의 첫 작업인 모세오경의 놀라운 문자적인 번역은 조상의 율법을 근본적으로 준수하려는 유대인들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번역가들은 초기 헬레니즘의 애굽에서 그리스어를 탁월하게 습득했던 남자들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번역가들은 아마도 그리스어를 예배에서 혹은 국가적인 법의 수행 과정에서 실용적으로 번역하는 경험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건실한 수공업 같은 번역 경향을 드러냈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70인역은 수사학적인 면에서는 다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요세프스는 유대에서 온 율법학자들의 노고에 의해 드디어 70인역이 완성되자 프톨레미 필라델포스는 크게 기뻐하며 이 성경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도서관장에게 이 70인역 사본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소장해 두고 이것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잘 보관하는 데 만전을 기울이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프톨레미 필라델포스는 유대로 귀국하는 율법학자들에게는 각각 최고급 옷 3벌과 금 2달란트와 1달란트 값어치의 잔 1개와 가구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는 따로 은으로 만든 다리가 달린 침상 10개와 그에 딸린 가구들과 값어치가 나가는 잔과 자주색 옷 10벌과 아름다운 왕관과 고운 세마포 100피를 선물로 보냈습니다.